카레에 마신 카레에는 음식이 맛있다네요. 음식인가 음식인가 이거 그렇게 너무 바짝 볶아야라고 합니다. 백종원 씨가 어제 그러네요. 바짝 볶아야지 맛있다고. 그래서 오늘은 바짝 볶아보겠습니다. 그런데 양파가 없습니다. 할 수 없이 양파를 빼고 할 텐데요. 양파가 있으신 분들은 꼭 양파를 넣어주세요. 오늘의 핵심은 간 당근을 넣는 겁니다. 지금 당근을 농사를 짓는 분들이 당근이 너무 폭락을 해서 지금 갈 없고 한다고 어저께 그 백종원의 낱낱의 당근에서 나와서 오늘 제가 당근을 넣은 요리를 하려고 합니다. 근데 폭락이라고 하는데 왜 친구들은 소파에서 살 때 목을 못 느낄까요? 참 아이러니합니다. 자, 이렇게 고기랑 건자랑 당근이랑 바짝 볶고요. 양파가 없는데 양파가 있으면 꼭 양파를 넣으세요. 그리고 여기서 핵심 간당근입니다. 간당근을 넣었을 때 훨씬 맛있다고 하네요. 간당근을 넣고 자 이렇게 볶아봅니다. 네, 어제 막 방송을 10시에 하니까 얼마나 먹고 싶은지 꾹 참고 이렇게 아침에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 다음에 카레는 그냥 뭐 아무거나 저렴한 거 구입을 했어요. 시중에 2,200원밖에 하지 않더라고요. 자, 요거는 조금 더 끓었을 때 넣어보겠습니다. 한 봉지가 약 4인분이네요. 그래서 저는 다 넣도록 하겠습니다.